저는 구글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글에서 일한 지가 벌써 14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런칭하는 브랜드 필름 시사회에 참여하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선택권을 자기가 가질 때 되게 행복하죠. 근데 우리가 과거의 영상 컨텐츠를 소비할 때는 사실 선택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어떤 영상을 볼 것인지는 방송국 편성표에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만큼의 컨텐츠가 다양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전통 미디어에서 디지털 시대로 영상 콘텐츠 소비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단지 영상을 보는 장소나 미디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그리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유저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엔드 스크린이라는 기능입니다. 유저가 보는 유튜브 화면 속에서 다음에 어떤 영상을 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터랙션 기능을 넣은 건데요. 보통은 더 많은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기능을 유저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를 선택하고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Out of Camp 무비에 적용했다는 것은 저 유튜브의 기능을 아주 창의적으로 잘 해석했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그 스토리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이 유저들에게 더 많은 인터랙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가진 경쟁력 중에 하나가 그 컨텐츠의 다양성인데요. 전 참 이 Out of the Movie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 이 무비 덕분에 유튜브의 컨텐츠의 다양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런칭하는 날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Out of the Movie 개봉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사실 앞으로도 유튜브에 이런 창의적인 혹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잘 활용하셔서 다음에도 이런 멋진 마케팅의 리더십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